자, 그 신비로운 욥기 13장을 한번 가봅시다. 자, 욥이 한 말입니다.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 보고 한 말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사들이라. 이렇게 되어있어.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다른 번역을 한번 보죠. 자네들은 거짓말을 해대며 무식한 것을 감추려고 하고 있군. 아무 병도 고쳐주지 못하는 돌팔이 의사와 꼭 같군. 아무 소리 하지 말게. 입이나 다물고 있게. 그러면 지혜롭다는 말이나, 그러면 지혜롭다는 말이나 들을 수나 있지. 여기 재밌는 번역이에요. 한번 보면,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이 없다. 어떻게 이게 보였을까? 전체의 욥기에서 의사라는 단어가 등장한 데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아마 의사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의원이라는 단어가 한번 등장하는데 한번 볼까요? 꿈이라는 것은 참 재밌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때는 꿈이 기똥차게 맞아요. 그렇죠? 그 왜 꿈이 기똥차게 맞을 수 있을까? 그런데 꿈이 만든 거는 주로 나쁜 일에 맞습니까? 좋은 일에 맞습니까? 예? 네? 네, 주로 나쁜 일에 맞아요. 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더라.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근데 복권 당첨이 좋은 일 같은데, 대개 다 뭐예요? 네, 나쁘게 결론이 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복권이 당첨이 되니까 막, 예, 막 돈 좀 달라고 막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다가 막, 예, 그러다가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은 돈은 다 탕진돼 버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좋은 일은 뭐가 좋은 일일까요? 뭐가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성령은 성령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은 뭐를 깨닫게 하는 거라?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자,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 진리가 뭡니까? 뭐가 진리예요?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웠는데 진리가 뭡니까? 응? 네. 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핵심이 뭐냐 하면은 생명입니다. 생명. 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무엇을 줄 수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물질에 불과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진리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진리를 우리가 보통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말씀이 생명이다. 그 생명이 죽은 사람에게 들어가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황당한 얘기야, 황당한 얘기. 그러나 그런 현상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면 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처럼 돼 있겠죠. 머리카락도 있고 뭐 하나님이 흙 속에 있는 화학물질로 뭐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세포 속에 뭐도 만들었겠어? DNA 만들어가지고 유전자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부터 만들었다. 그러나 그게 물질이야. 어디서 온 물질이에요? 흙으로부터 온 물질이야. 그러면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런 인간은 살아서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요즘 로봇 만든다고 난리예요. 그렇죠? 로봇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굉장히 발전했어요. 아주 상상을 못할 만큼 발전했어요. 그럼 그 로봇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야. 전기 없으면 걔네들 절대 못 움직여. 아무것도 작동 안 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라는 것은 전기가 아니고 뭐예요? 생기라. 그래서 생기가 바로 생명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핸드폰의 생명도 결국 뭐예요? 전기야. 그러면 전기만 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작동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 인간을 잘 과학적으로 관찰해 보면 우리 인간도 전기 제품입니다. 전기 없으면 작동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는 전기가 다 흐르고 있어요, 안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어요. 전기가 흐르고 있는 한 우린 살아있어. 근데 그 전기가 딱 스탑되면 어떻게? 죽어버려요. 여러분, 병원에,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중환자실 가보면 사람들 거의 한, 많은 환자들 혼수 상태에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뭐를 봐야 알아요? 모니터를 봐야 알아요. 그 모니터에 아직도 전기가 흐르고 있어. 이러고 있으면, 저 환자 살아있구나.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뭐예요? 삐! 하고 일직선이 돼버려. 그러면 죽었어.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면 제일 먼저 갖다 대는 게 뭐예요? 전기. 그래서 전기 충격을 줘. 그래서 이 몸 안에 전기를 꽉 집어넣어 준다, 이 말이에요. 하면 심장이 톡톡톡톡톡 뛰기 시작해. 인간 별거 아니에요. 인간 속에 우리 몸 속에 전기 없으면 죽어요. 그러면 우리도 전기 제품이요, 아니요? 우리 전기 제품 맞아요. 그런데
그 전기만으로는 우리가 살아있을 수 없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전기를 우리 몸 속에 흐르는 그 전기를 우리가 생체 전류라 그럽니다. 그렇죠? Bioelectromagnetic wave. 생체 전자기파라. 그래서 생체 전자기파가 좋은 파가 흘러야 돼. 그렇잖아요? 응. 무슨 파가 흘러야 돼? 알파파가 흘러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mind and magnet. mind은 뭐예요? 마음. 마음과 뭐라고요? 자석이란 말이야, 자석. 자석으로 인간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 느낌이 있다는 것은 우리 뇌 속에 뭐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까? 전류가. 그래서 뇌파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좋은 뇌파. 알파파가 흐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편안하고, 예, 네, 행복한 느낌이야. 근데, 뭐가 흐르고 있으면, 예. 네. 이런 불규칙하고 아주 샤프, 아주 까칠한 파가 흐르면 짜증이 난다. 이상하게. 그 왜 이렇지? 이렇게. 근데, 짜증이 나고 또 뭐예요? 이거 잡념이래요, 잡념. 이 잡념을 내가 가지기가 싫어. 아이고, 좀 이런 생각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러나 막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서 나의 뇌파를 베타파로 만들어가지고 이 잡념에 시달리게 해. 나는 그러고 싶지를 않아. 근데, 이상하게 전혀 생각하기 싫은 10년 전 일도 생각나고, 예. 네. 한 5년 전에 남편하고 싸웠던 일도 생각나고. 나는 생각하고 싶어, 안 싶어? 안 싶어. 근데 그게 들어와요. 여러분, 꿈도, 여러분이 꾸고 싶은 것만 꿔요. 난데없이 꿈을 꿔요. 난데없이. 저는요, 저는 이렇게 날라다니는 꿈을 많이 꾼다. 진짜 기분 좋아요. 또 꾸고 싶어. 오늘 밤에도 좀 꿨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짝 점프해서 촤악 하면 그냥 공중에 슉. 그래서 수영하는지 슉. 예? 막 수영하는 공기 중에서 수영해요. 그러면 촤악 떠서 아래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러면서 제가요 그 꿈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하냐면, 이게 꿈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왜? 사람이 이렇게 난다는 것이 이게 안 될 텐데, 이게 꿈일 텐데,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현실 같아. 꿈 아닌 것 같아. 근데 역시 꾸고 나면 역시 꿈이었어. 근데 꿀 때마다, 이게 진짜로 현실감이 나요.
자,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꿈이란 게 제가 실제로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꿈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현상에 불과해요. 이상구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변화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아, 꿈 그거예요. 이상구는 그대로 누워서 자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희한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건 이상구가 일으키는 변화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의도한 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어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암세포, 무슨 암세포가 어느 구석에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몸 속에서는 T세포가 암세포 있는 대로 찾아가. 그래서 암세포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여러 T세포들이 포위해서, 예, 네. 포위하게 되면 T세포 속에 있는 뭐예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팍 켜져요. 그 여러분이 켜요? 아니야. 그것은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여러분이 그 유전자를 향해서 보낼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 생산돼가지고 암세포가 죽는다고. 그래도 나는 알아 몰라. 몰라. 그러는 그거를 그런 거는 우리가 모르는 꿈입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아는 일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무의식 속에서는 우리가 의식하는 건 5%밖에 안 되지만 그 5%보다 더 놀라운 기적 같은 사실들이 95%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무의식 속의 꿈이야. 그 꿈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 말이야. 꿈의 주인은 영이다, 이 말입니다. 영. 어저께 제가 영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꿈의 주인은 무엇이고? 성령이다. 그 좋은 꿈은 뭐라고? 진리를 이해하게 하는 꿈이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근데 그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가 진리라? 생명을 준다. 아무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존재는 없어. 그리고 아무도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죽여줄 수 있는 존재는 없어. 오직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내 95% 무의식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꿈 같은 현실이다, 이 말이야. 꿈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 그래서 꿈이 그냥 허황된 것만은 아니야. 이제 그런 꿈은 진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있도록 하는 꿈이에요. 그거는 현실이야. 근데 이제 허황된 꿈이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자석이 우리의 뇌를 어떻게 조절? 자, 뇌를 조절한다는 말은 뭐를 조절하면 뇌가 조절이 돼? 뇌파. 뇌파는. 자, 뇌파는 전자파입니다. 그렇죠? 그 전자파는 어떻게 조절이 될까? 지금 과학자들이, 야! 더 강력한 자기파로,
자석에서는 무슨 파가 나가? 자기 파란 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석은 뭐예요? 금속을 땡기잖아요. 그 자석에서 나가는 그 에너지 파가 이렇게 되면 쫙 이렇게 되면 여기 있던 금속이 쫙 떨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파가 나오거든. 그 자기 파를 우리 뇌 속에 어떤 특정 부에다가 쏘면 그 자기 파를 쏘는 걸 펄스라고 합니다. 펄스. 펄스라는 말은 한국어로 하면 맥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맥박이 어떻게 돼요? 퓨, 퓨 이렇게 되죠. 그 자기 펄스를 착착 어떤 쏘면 환자의 뇌파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로 쏘면 환자 머릿속에 들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뇌파를 압도해버립니다. 그리고 밖에서 뭐예요? 쏘아주는 뇌파에 여러분의 뇌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석으로 이 정신과적인 우울증이나 이런 병을 고치지는 못해. 그러나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뇌파를 지배해서 기분을 전환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An experimental treatment offers promise for some patients with whose depression resist standard medication and shock therapy. 이 뭐냐면 쇼크나 전기 쇼크 치료나 표준 항우울제 치료에 resist 저항하는 안 듣는 우울증, depression을 어떻게 치료한다? 이 자기 치료로 하는 방법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뭐냐면 정신과 의사하고 사고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증 환자 여기 머리에 이런 걸 허연 걸 덮으시고 여기 해놓은 거는 여기 뭘까 그려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다가 얼마만큼 쏘느냐 펄스를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자석이고 이게 이제 이 자석으로부터 어떤 얼마만큼 강력한 에너지와 어떤 주파수로 어디다가 쏘느냐를 여기 컴퓨터로 다 설정을 해가지고 쏘아줍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된다. 자, 이게 이제 자석이고, 자석에서 뭐가 나가요? 예, 네, 여기 자기 파가 나가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사람의 뇌예요, 뇌. 그럼 이제 눈, 코, 귀,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요. 자, 그러면, 자, 어떤 환자가 우울증 환자다.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속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시어머니한테 오는 전화만 받으면 뭐예요? 우울증이 도죠. 그렇죠?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유전자가 어떻게 돼? 팍 꺼져버려. 엔돌핀 유전자 팍 꺼져버려. 왜 엄마를 쳐다봐? 자, 그래서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그런데 그 우울증 환자가 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더 강력한 자기파 치료를 팍팍 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느 특정한 부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
세로토닌이란 물질이 생산이 되면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졌다가 켜졌어. 세로토닌이 생산되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아,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 아, 편안해. 아, 전혀 불안하지 않는데. 이런 거를 기분 전환이라고 그러죠. 자, 그게 전환이 돼. 자기 파가 들어가면. 아, 그리고 꺼졌던 엔돌핀 유전자도 켜져서 또 엔돌핀이 생산돼서 아, 뭔가 기분이 좋아. 아, 이렇게 인공적으로 자기파로 사람의 마음 상태를 바꿔줄 수 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그 기분이 좋아졌어. 치료받고. 그래가지고, 20만 원 내면 돼. 그럼 그렇다고 다 나은 거예요? 안 나왔어. 일시적으로. 기분 좋아. 자, 이거는, 이게 진실이요, 거짓이요. 기분 좋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된 것도 아니고 내 마음 속에는 변한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오로지 인간 내 속에다가 뭐예요? 내 뇌파만 살짝 바꿔준 거예요. 왜? 더 센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뇌파는 살짝 일시적으로 바꿔버렸다고. 그러니까 꺼졌던 유전자가 잠시, 왜?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영향을 받으니까? 전자파에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뉴 스타트의 근간이 뭐라 그랬습니까? 근간. 예? 네? 얘기했잖아요. 자, 뇌가 있고, 여기에 뇌파가 있고, 이 뇌파가 생체 전자파고, 이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 뇌에 뭐가 들어온다? 뜻이 들어온다 그랬잖아. 뜻.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그래서 전화가 타고 왔어. 그래. 아 그렇구나. 유전자 켜져 안 켜져. 뇌파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요. 뭐 자석. 뭐 강력한 전자파 치료 안 해도 뭐예요? 뭐에 따라서 뇌파가 달라져? 무슨 뜻이 들어왔냐 이거야. 그래서 유전자는 철저히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이거야. 그래서 진, 선, 미, 이야 그 말이 맞아. 그 진리야. 그러면 좋은 유전자들 켜져 안 켜져? 20만 원 내고 이런 치료 안 받아도 돼. 20만 원 내고 그런 치료 받아봐야. 그래서 이 여자 환자가 이제 20만 원 내고, 아, 오늘 참 기분 좋다. 20만 원 가치 있다. 아, 그래서 나가서 이제,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이나 해볼까? 탁 들어갔는데 마침 세일이 돼가지고 마침 블라우스를 아주 딱 마음에 드는 거를 뭐요? 건졌어. 또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은 게 이제 계속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영화는 한편 볼까? 근데 영화가 너무너무 좋은 영화였어. 경치도 좋고, 그 사랑 얘기도 좋고. 또, 뇌파가 계속 유지돼 안 해?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카페에 가서, 뭐요? 좋아하는 또 그 한 잔 다 마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밥 맛있게 해가지고 먹고. TV에 좋은 영화가 있어서 켜서. 야,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보냈다 하고 딱 보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 그래서 전화 탁 와서, 네, 누구세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저쪽 편에서 뭐라 그러게, 네다. 유전자 팍 꺼져버려. 시어머니 목소리. 20만 원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건 일시적인 거짓 현상이야. 영적 현상이 아니고 전기적 현상이야. 물리적 현상이, 물리화학적 현상이지 영의, 영이 바뀌어서 그런 거는 아니다. 그렇죠? 만약 영이 바뀐다면 20만 원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영적 치유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나의 생각을 바꿔준다는 거지.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냐 라는 간증을 들으시고 벤츠 얘기를 탁 들으시고, 오케이, 그렇다면 저 이상구는 내가 신뢰할 수 있다. 네. 이게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한번 하나님을 부인해버렸다.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그 다음에 믿고 있다가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신론자가 되면 어렵다. 아닙니다. 그거는 안 그래요. 왜냐면은 저도 무신론자였거든요. 저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도 무신론자였어. 연세대학교는 그때 예수 믿는 학교였어.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그 당시에 일주일에 네 번인가? 체풀 시간이라는 게 있었다고. 지겨워 죽겠네, 시간이야. 그 목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지겨운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뭐 철저히 저는, 야, 웃기지만 하나님 없어. 그리고 저는 세브란스, 기독 학생회라는 학이 있거든요. 그 세브란스 기독 학생회 학생들은 전부 제가 아주 그냥 뭐라 그랬을까? 그냥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세브란스 기독 학생회장 이름이 방영수였어.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왜? 내가 하도 몸살게 굴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방영수가 예수를 고만 믿는다는 소문이 들려. 그 방영수를 맨날 애매기던 이상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소문이, 그런 소문, 비슷한 소문이 들려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밝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방영수한테 아주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방영수. 근데 방영수는 맨날 싱글벙글이야. 야, 방영수 일로 와봐. 왜 그러니, 상구야? 아마 너 하나님 봤어? 그럼 방영수 하는 거야. 보기는 못 봤지만, 그럼 왜 믿어? 근데 그게 참 바보 같은 소리거든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말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는 믿을 수 없다는 논리인데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여러분, 사랑이란 거 있어 없어? 있죠. 사랑이라는 거 있다고 여러분 믿죠? 그렇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순 바보 같은 소리를 제가 방영수한테 얼마나 해댔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방영수도 바보라서 그걸 바보 같은 소리라고 입증을 못 해가지고. 그 얼마나 바보들. 봤어? 근데 그 봤어 할 때 제 마음은 뭐예요? 진짜로 내가 내 자신을 웃기고 있는 줄도 몰랐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왜 무신론자였겠어요? 의과대학 댕길 때. 하나님이 조건적이래. 싫다 이거야, 나는. 그런 게 뭘 필요해. 없어. 왜? 조건적이니까. 예. 네. 그래서 조건적인 하나님을 없다고 그랬다가, 결국 조건적인 하나님이 있다.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변화야. 아시겠죠? 아무 의미 없죠, 그렇죠? 그 내가 꼭 같은 조건적인 하나님을 작년에는 없다 그랬다가 올해는 뭐요? 있겠네 믿어볼까? 이거는 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라. 그러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왔다 갔다. 왜 무신론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나 다 뭐예요? 조건적인 하나님이란 건 없으니까 본래부터. 그러니까 없는 거를 믿는다 그랬다가 안 믿는다 그랬다가 또 믿는다 그랬다가 그건 자꾸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는데 일단 하나님이 무조건적 하나님이구나를 믿으면 무신론자가 더 이상 될 수가 없다고. 이제 그러니까 안심하시더라고요. 아시겠죠? 예. 네. 무조건적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고? 생명이라. 그걸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안 믿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왜?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뭘로 살아있는데? 생명으로 살아있는데. 그걸 뭐 믿고 안 믿고 어딨어, 이제. 그거는 당연한 뭐예요? 현실이요. 그 조한이가 저렇게 저래 보여도요. 딱 핵심은 탁탁탁 잡아요. 그래서 제가 조한이 보고 멋있는 사나이라 그러는 거예요. 맞지? 그렇지. 그럼요. 조한이가 이게 다뭐 이랬어도요. 딱 보면 중요한 순간에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그거 캐치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더 이상 걱정 것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에게 한번 붙잡히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보세요. 요즘 젊은 여성들이 참, 예? 거식증이란 병 있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안 먹어가지고, 자, 뼈하고 뭐밖에 안 남았어요? 가죽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안 먹어요. 왜 안 먹게? 자기가 뚱뚱하다는 거야.
요즘에 한국 젊은 여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많이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서 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이뻐. 옆에서 볼 때는 뜯어 고칠 데가 하나도 뭐요? 없어. 도대체 참 이뻐. 근데 본인은 뭐예요? 거울 보면? 아이고, 여기도 고쳐야 되겠고, 여기도 고쳐야 되겠고, 여기도 좀 고쳐야 되겠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래서 알바해서 돈 그렇게 아끼고 모아가지고 다 어디다 갖다 바쳐. 성형외과에 다 갖다 바쳐. 여러분. 그래서 고치면 또 고쳐야 되고, 또 잘못된 거고, 막. 여기에 완전히 꽂혀서. 이제 그런 여자도 있고, 이 여자는 무엇에 꽂힌 거요? 몸매에 꽂힌 거야. 주위 사람들 보면 저렇게 가죽밖에 안 남았는데도, 자기를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보면 뭐요? 뚱뚱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체중계를 대봐요. 그러니까 34kg야. 근데 저 거울에 있는 여자는 82kg야. 그러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느 거를 믿어야 돼요? 체중계를 믿어야 돼요. 저 거울을 믿어야 돼. 체중계를 믿는 게 당연하죠. 체중계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요. 뭐라 그러게? 이 체중계 고장 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악령에 사로잡힐 수 있어. 악령이 거짓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 꿈이야, 꿈. 자기가 왜 저렇게 86kg로 보이나 말이야. 그건 이거는 악령이 넣어주는 뭐예요? 허상이야, 허상. 그래서 우리가 꿈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자,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야, 그럼 그 체중계 고장 다시 새 거 사올게. 가서 이제 뭐 체중계 뭐 얼마 안 하잖아요. 문방구에 가서 새거 사왔어. 그래서 박스에 딱 들어있는 거. 신품. 딱 포장 뜯어가지고. 32kg야. 이 여자 뭐라 그러게? 이것도 고장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체중계 믿을 수가 없다. 옆에서 들으면 황당하게 짝이 붙지. 그 황당한 것을 이 여자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서 영생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도 솔직히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믿습니다. 제가 못 믿었기 때문에 무신론자로 오래오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가 왔길래 제가 이제 믿게 됐습니까? 성령이 왔길래 그게 다 정말로 보이는 거야, 이제. 이거 맞다, 이거 진리다, 이거지. 그러니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얘기한 대로 제가 떠난 안식일 교회에서는 그거를 믿지를 뭐예요? 못하는 거요. 왜? 조사심판이라는 교리가 있으니까. 와, 조사심판은 뭐라 그런다고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를 뭐야? 계속 조사하고 있다는 거지. 응?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사실이 발견이 된다면 그제서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늘 시민권을 거기서 어떻게 발행하겠다는 거야. 그러나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을 쓴 사람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지금 있다. 이거는 성령 없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다 오면, 병원에서는 당신 우리는 더 이상 치료 못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뉴 스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날 수 뭐예요?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이 믿게 하는 것과 성령이 믿게 하는 것, 이 영적 현상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당들은 다 누구하고 통하고 있는 거예요? 악령하고 통하고 있으니까, 이 악령들은요, 과거사는 틀림없이 알아맞힙니다. 왜? 과거니까. 과거에 누가 그 사람이 그런 사건을 거쳐서 그런 문제 봉착해가지고, 시련을 겪고, 욕을 먹고 했던 그 누가 한 짓들이에요, 그게 다. 악령들이 한 짓도. 그러니까, 악령들한테 가서, 악령과 대화하는 무속인들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의 과거에 악령이 이 사람의 했던 장난, 그건 누가 다 말해줄 수 있어요? 악령이 다 말해주지. 그러면 그 줄줄줄줄 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찾아간 사람들이, 기암하는 거예요. 용기는 뭐가 용해? 다 자기들 장난하는 것. 그런 걸 뭐라 그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래. 아시겠죠? 짜고.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라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악령들의 짜고 치는 고스도. 그래서 여러분, 한국서는 태몽이란 말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 적어도 저는 이제 미국서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미국서는 태몽이라는 걸 꾸는 여자가 없어.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악령도 배 속에 있는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뭐 뻔하지. 그러면 남자면 남자 꿈을 꾸게 하는 거야. 영적 에너지로 내 팔을 어떻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와, 용네, 맞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꿈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에만 의존하라 그래? 말씀에. 그 진리대로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꿈에 의존하고, 야, 이번에도 맞았어. 또 다음번에도 맞았어. 그럼 무속인들한테 갔는데 자꾸 맞아. 그러면 결국 내가 어떻게 돼요? 그 무속인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에 나도 함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꾸었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생명이다.
그러므로 이 뉴 스타트를 통하여 기본 여건 뉴 스타트를 다 갖춰주고 생명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거는 낫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믿음의 꿈을. 그리고 이제 이 그 이제 욥기는 욥기는 어떤 책이냐 하면 요만큼 착한 사람이 없어. 왜냐면 요번 큰 부자에다가 너무너무 착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욥을 다 존경해. 욥만큼 참 선한 사람이 없어. 그거는 누가 공인한다? 자타가. 욥도 자기가 착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 다 공인해서 자타가 공인해.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도 와서 섰어. 자 이거를 하늘의 장자 총회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성경에 의하면 이 지구에만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구와 유사한 환경, 그래서 요즘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거를 인정을 했죠. 이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뭐예요?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지구를 슈퍼지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거를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이 큰 우주 속에는 그런 지구와 같은 데가 많은데 그 슈퍼지구에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거기에는 악령이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 슈퍼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생각은 누구 생각하고 같아? 하나님 생각하고 같아. 거기에서는 다 무조건적 사랑이 진리로 통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였는데 이 지구 대표로는 누가 갔어요? 사단이 갔습니다. 왜? 사단이 이 지구를 장악해버렸어. 왜? 어떻게 해가지고? 지구의 장자는 누구요? 아담이야. 아담을 속여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조건적 사랑을 선택하게 해버렸어. 그래서 자기 지구의 주인, 지구의 대표는 내가 왔어. 왜? 아담은 지금 죽어가지고 어떻게 못 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우주의 장자총회에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사단에게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없다. 사단은 나는 자격이 있다. 왜? 지구는 현재 내 거 아니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사단 보고 너 욥 알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로 욥 알죠. 욥 같은 사람이 있는데 네가 지구의 대표라고?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 그 욥은 그 착하고
그렇죠. 제가 다 알죠.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욥한테 너무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뭐예요? 다 없어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보시오. 욥은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욥은 진짜로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누구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충분히 왕창 복을 욥한테 줬으니까 욥이 당신을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단의 주장은 뭐요? 다 조건적이다 이거예요. 욥이 사랑을 당신 사랑을 너무 많이 줬으니까 욥이 따르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 재산 없어지도록 해보시오. 욥은 천만의 말씀. 그래가지고 욥이 무엇에 걸립니까? 시험. 이것이 이제 욥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증명해내는 과정이다 이 말이야. 누가 제기한 거요? 사단이. 그래서 욥도 내 거니까 나는 욥이 내 거라면 나는 이 지구의 주인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욥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 몰라. 우리는 이제 알수 있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욥은 그 사실 모르고, 그래서 이제 욥이 재산이 다 없어졌을 때는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네. 근데 이제 사단이, 몸에 병을 한번 들게 하면 욥은 배신한다. 그래서 이제 그 욥기 전체가 그 때문에 욥이 병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욥을 절대 죽이지는 말고 네가 한번 병들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욥한테 병준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욥은 병이 툭 드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병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생각은 뭐예요? 원망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결국은 욥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떠나는 걸 보면 누구의 승리요? 하나님 승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이제 분통이 튼,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이렇게 벌을 주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욥의 모습은 뭡니까? 욥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욥은 아직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 존경하던 위대한 욥이 그냥 병들어서 지금 막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이제 친구들이 듣고 새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새 친구가 다 친구야. 욥 친구. 당신이 이렇게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벌준게 분명한데 고백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자기 생각대로 고백할 죄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들이 자꾸 뭐라 그래? 위로하러 왔다고 와가지고 자꾸 욥을 어떻게 해? 괴롭히기만 하는 거요. 그러니까 친구들 보고 뭐래? 당신들은 나를 뭐요?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짓말만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욥이나 욥의 새 친구나 다 같다 이 말입니다. 왜? 욥이나 욥의 새 친구나 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무슨 하나님으로?
조건적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논란이, 이게 답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이 세상의 종교적 논쟁은 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과 같은 논쟁이다. 답 안 나와. 무조건적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을 시사하고 있는 책이 욥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너희들 욥기 13장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모두 쓸모없는 뭐요 의사 뭐 나를 위로하러 왔다고 웃기지 마 입이나 닥쳐 그럼 욥은 또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맞다 안 맞다의 이 기준이 뭐예요? 나는 착하다. 너는 안 착했던 모양이다. 이거야. 그런 논쟁이야. 이 종교적 논쟁이 누가 옳으냐,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덜 착하냐는 그거는 논쟁하지 말라는 얘기요. 오로지 무엇을 알으란 말이야. 얘들이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고 너희들이 발견해야 될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생명이다. 그거를 깨달으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인간은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 앞에서 서면 우리는 전부 다 뭐요? 조건적이야. 전부 다 죄인들이야. 못된 놈들이야. 그거를 깨달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 죄인들을 위하여 나를 모르는, 나를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쓰잘데기 없는 너희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 같은 놈들까지도 사랑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더 잘났네 못났네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내 앞에서 다 똑같은 거짓말쟁이들, 죄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욥이 그래서 욥기를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결국은 욥이 자기처럼 하나님한테 잘해드린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서 나중에 욥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내같이 의롭고 착한 사람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다니 하나님 어떻게 좀 이렇게 되시지 않았어요? 라고 하나님을 자기보다 뭐요? 못한 존재로까지도 하나님께 항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다 들어줘. 하나님이 세상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게 한 인간으로부터 자기보다 못한 사람, 못한 분이 하나님이란 말 듣고도 그래도 욥을 사랑해서 결국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서 욥을 끝내 구원하신다는 그리고 욥을 구원하면서 동시에 욥의 세 친구까지도 이 세 친구는 뭐예요? 욥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맨날 뭐라 그랬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랬다고. 그런 위선적인 세 친구까지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의사라는 단어가 탁 눈에 띄었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용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니까
그 생명으로 우리 아빠가, 주안이 아빠가 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